소백산 아래 첫 동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정감록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첫 번째 땅이라 불렀지요. 오, 좋네. 좋네. 야. 천혜의 환경 덕분에 예로부터 삼의 고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산삼 명당이죠. 저희가 다녀봐도 이쪽이 최고의 산삼 명당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뿐만 아니라 무엇을 꿈꿔도 좋은 땅입니다. 올해도 뽀얗게 핀 사과꽃이 농부들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땅도 좋고 기후도 좋고 이런 걸 하면은 옛날 말에 뭐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그랬는데 이쪽은 하늘이 협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풍요로운 터라 손꼽히던 경상북도 영주로 향합니다.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에서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땅이 열 곳 있는데 그중 제1승지는 경상북도 최북단이자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영주시 풍기라 했습니다. 해마다 4월 마지막 주가 되면 100명 넘는 신만이들이 풍기로 모여듭니다. 본격적으로 산에 오르기 전 입산제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신만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산신제 지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가지고 산에 입산하기 전에 한 번씩 이제 지내는 건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잔치나 다름없어요. 신만이들 잔치나. 신만이들의 잔치인 만큼 준비한 선물도 남다릅니다. 오늘 산에 가셔서 산 못 계셔도 이것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경품이야, 경품? 예. 이게 두 세트 있습니다. 아,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네. 단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행운이지요. 감정선데 이제 이 삼이 이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안에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기 빠져나갈까봐. 아, 못 보여. 원래 잘 안 보니. 10년은 지나야 효능이 생긴다는 산삼은 가격도 수백만 원 호가하죠. 수십 년 경력의 신만이들도 쉬 구경할 수 없으니 그 기운이라도 받아보려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온 김에 나 쫙 뽑으면 좋은데. 쫙. 산에 가서 캐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 이게 가서 캐면 좋지만 이게 어디 있냐고요. 없지. 10년 동안 안 가도 이거 하나 타면. 아, 10년 가서 캐는. 30년 가도 이거 보기 힘듭니다. 이런 거. 산삼을 만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어디 뜻대로 되는 일인가요? 천지신명이시여! 소백산 산신이시여! 여기 오셔서 저희들의 정성을 받으소서! 산삼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니 그저 무탈하게 한 해 보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만이가 뭐 바라는 게 뭐 있겠어요? 좋은 삶, 큰 삶 이런 거 좀 내주십사 하고 빌었습니다. 가족 건강을 위해서 빌었고요. 또 산삼을 캐면 또 예를 들어서 저기 캐게 되면 또 우리가 뭐 한 덧불이 먹고 주위에 또 주위에 또 사람 있으면은 예, 또 한 덧불이 주고 뭐 그런 그러려고 뭐 큰 소문은 그리고, 없습니다. 제각각의 소망들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향합니다. 귀하디 귀한 산삼을 산이 아닌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산삼으로 한번 합니다. 이 행운을 차지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행운의 77번!
지난밤 좋은 꿈이라도 꾼 걸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산삼으로 얻을 정도로 운수 대통이니 앞으로도 술술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아 이거 이제 받았으니까 10년 동안 산에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잔치는 끝났고 10만이들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종살 산행으로 뭐 3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은 좀 빠르니까 시기가. 종철 산행이에요? 네. 아, 올 한 해를 위해 종철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산에 가서 기도 좀 받고 오늘도 시산제 헌날이니까. 조선시대 주세봉이라는 풍기 군수가 이 땅에 삼을 심어 재배한 이래로 풍기는 산삼과 인삼의 본고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은 보통 4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해 10월까지 캘 수 있지요. 지금 아직 시기가 좀 일러가지고 고지대에서는 좋은 삼이 아직 고기를 못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산에 다니면서 씨 뿌려놓고 막 그랬던 것들 이제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이거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아직 캘 정도의 산삼은 찾기 힘들어 오늘은 우인국 씨의 삼밭으로 향합니다. 이쪽은 조금 나이가 어린 것 같고. 많은 10만이들이 산삼을 캐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산에서 삼을 키우기도 합니다. 산삼꽃이 나오네. 어? 야, 진짜 잘 생. 야, 이 완전히 뭐 사람으로 따지면 완전히 미인이다, 미인. 그러게. 어? 인삼이나 산삼 씨앗을 나무 주위에 뿌려 야생 상태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 산에 와서 이걸 찾아도 우리가 산삼 봤다 안 하고 이런 건 사냥삼, 장례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 좋네. 삼 좋네. 야, 아이고야. 오, 이런 거 잘 되겠다. 제일 크고 실한 삼은 5년 차 초보 10만이에 찾습니다. 삼 이쁘다. 야. 같이 다닐 때는 처음 발견한 사람 몫이라죠. 10만이는 그저 씨앗을 뿌렸을 뿐이고 키운 건 풍기 땅입니다. 방향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그리고 고도도 그렇고 지대라든가 공기라든가 그래서 삼이 자라기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풍기가요? 예, 풍기가 이쪽 소백산이 다 안고 있어가지고. 풍기는 소백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물 빠짐이 잘 돼 삼이 자라기에 적합합니다. 풍기일 때는 사과의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이맘때 풍기의 농장에는 따뜻한 봄볕을 받아 뽀얗게 핀 사과꽃으로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요즘 김철진 씨 부부는 사과꽃 솎아내느라 분주합니다. 꽃다는 일, 뭐 접가는 일, 이거는 전부 다 그 여자목이라고 그러지. 약간 그 분냄새 나는 그런 약간. 꽃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튼실한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한다죠. 내가 와서 한 15년 정도 살아보니까 여튼 농사가 뭐 안 되는 건 없고 하는 것만 다 되는데 그대 시대에 아주 잘 되는 것인 또 이쪽 지방에서는 인삼 뭐 이런 것도 잘 되고 사과도 아주 잘 되고요. 뭐 살기 같은 끝내주는 농래입니다. 큰 장마도 없었고 큰 가뭄도 없었습니다. 키우는 대로 쑥쑥 잘 자랐지요. 영주를 10승지 중 제1지라 꼽는 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닐 겁니다. 저 장승 멋있죠? 제가 직접 깎은 겁니다. 아, 장승을요? 예, 깎아서 세웠죠. 그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들 위해서 두 개를 깎아가지고 세웠습니다. 사랑도 오래가고 애군도 방지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일이 많으라고 상성을 세웠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라는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빚도 주고 함께들 살면 어떻게 200% 만족이 있겠어요. 불만이 많은데 긁고 만 그대 사랑합니다 해놓고 실행이 잘 안 되니까 저는 거기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대 사랑한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건데 많이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 사람이 토닥이며 살아가는 터전에는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손수 지은 흙집입니다. 먹거리도 웬만한 건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2년 전 씨앗을 뿌려둔 도라지인데 첫 수확치고 제법 튼실합니다. 도라지가 길게 나갔다. 땅이 우리께 좋은가 봐요. 아니 원래 도라지가 삐뚤어지고 시장에 가면 막 이런데 당신 농사 잘 짓는 거 아니다. 아니야 이게 땅이 좋은가 봐. 이게 굉장히 반듯하게 잘 뻗어 나갔네. 이번에는 3년 전 씨를 뿌린 더덕을 캘 차례입니다. 아우 향 맡아봐. 향 맡아보실래요? 진짜 좋죠. 아 근데 생각 들은 몰래 안고 아 그다 좋다 뭐... 걔 가져와가지고 이제 땅의 기운을 품고 자란 더덕의 진한 향이 부부의 마음까지 향긋하게 채워줍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제가 뭐 굉장히 여기서 사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고 우리 아저씨 건강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제는 정말 도시에서 못 살 것 같아요. 15년 전 부부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소백산 자락 영주 풍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작업도 하고 경치도 보고 지인들하고 있으면 뭐 차도 한 잔 더 마시고 그런 글도 쓰고 그 뭐 이렇게 하는 제 공간입니다. 여기가. 젊은 시절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남편은 이후 오랜 회사 생활로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십승지고 그다음에 뭐 아주 빼어난 경치고 풍해도 거의 없고 사람이 사는 데는 가장 적지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에게 영주는 옛 어른들 말씀처럼 사람을 살리는 땅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무엇이든 잘 자랐고 그 땅의 기운을 품은 먹거리는 부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향이 진짜 맛있어. 맛있다. 당신 나는 먹어볼래요? 진짜 향이 좋아요. 자, 드시지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밥을 이렇게 만찬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부부에게는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준 땅이라지요. 신선이 따로 없네요. 신선도 혼자 사면 재미없을 텐데요. 네. 둘이 사니까. 신선보다 뭐 한 수 위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보약을 먹는 기분이 듭니다. 땅의 기운이 담긴 밥상을 받을 때가 첫 번째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가 두 번째랍니다. 아내는 넉 달 전부터 색소폰을 배우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색소폰을 불다 보면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답니다. 땅을 밟고
자연과 더불어 누리게 살아왔습니다. 그 선택은 부부를 지켜주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오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 땅이야말로 부부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명당이 아닐까요? 매비였군. 내치고. 그렇게 피워. 저만큼 가서. 피오가 솔. 솔 깎아. 풀. 풀 깎아. 이 잡아야지. 1, 2, 3, 1. 드림이네. 좋아요.